레지스트리 실행 시 시스템 관리자가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해결 방법.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실행이 되지 않는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정상적인 PC에서는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PC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원인은 회사 관리자가 사용을 못하도록 서버에서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 PC인 경우에는 계정 문제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PC의 경우에는 그룹 정책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창에서 WinVR을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설치된 운영체제의 버전 윈도우 50 폰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정책은 윈도우 홈 버전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홈 버전에서는 그룹 정책 명령어인 gpdit.msc를 입력해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홈 버전에서 그룹 정책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고 그룹 정책 편집기 설치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룹 정책 편집기 설치 파일을 마우스 우측 메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자동으로 그룹 정책 편집기가 설치됩니다. 잠시 후 완료가 되면 PC를 재부팅합니다. 다시 실행창에서 gpdit.msc를 입력 후 확인합니다. 그룹 정책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경로는 사용자 구성, 관리 템플릿, 시스템까지를 확인합니다. 우측에 보면 레지스트리 편집 도구 사용 안함을 두 번 클릭합니다. 사용으로 체크하고 적용합니다. 다시 사용 안함이나 구성되지 않음을 체크하고 적용 확인합니다. 사용에 옵션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사용 안함이나 구성되지 않음을 선택하고 적용 확인합니다. 다시 시작을 누르고 실행창에서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